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생각에 지금 현재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라는 느낌을 준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서는 또 반대로 말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정반대말이 자꾸 나와요. 그게 아주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어봐도 이게 대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고 시작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창세기에도 이것저것 이제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도 골치 아픈데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속여서 복을 받아. 근데 그 속이어서 받은 복이 유효해. 그거는 웃긴다. 속이어서 받은 복, 속았어.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속아서 복을 줬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아서 줬는데, 반환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속아서 받은 복이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도 문제가 뭐, 있었지만, 그 문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이 뭐예요? 속일 수도 있다는 그 희한한 말이 돼버려요. 그리고 복은 속여서도 받을 수 있다.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이거는 한번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도 뭐 그저 속아서 준 걸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를 정말 내가 한번 심각하게 훑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지나간대요. 출애굽기는 들어가자 말자 이건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기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네가 내 형 아론하고 둘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내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이집트 왕 바로는 안 내보내줄 거다. 그 이유가 웃깁니다. 왜 안 내보내주냐? 내가 하나님이 그 왕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내보내줄 거다.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 보고 야 데리고 나가. 그래서 바로한테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바로가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갈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게 뭐냐? 물어봐도 해명이 없어. 그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읽으라는 거. 그 저는 못해. 저는 관두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거를 해명 없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거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 자체가 전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장래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굳건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원칙이 안 서요. 그 뭐 하나님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바로가 결국은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면 왜 바로가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뭐 여기저기 막 나와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그런 앞뒤가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자,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위의 적들을 다 평정을 하고 아주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심해서 그랬는지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될까? 병력 수를 한번 알고 싶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너희가 전쟁 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쟁 쳐서 너희를,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병력에 대하여 내 군대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너희는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의 병력과 상관없이 내가 전쟁에 개입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전쟁해서 내가 이겨줄 것이야. 이제 그런, 그런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가르침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된 판인지, 병력의 수를 좀 알고 싶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 전쟁 칠 때 하나님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그 병력 총수를 한번 계수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나만이었는데, 그 다윗 왕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렀어. 장군, 요압 장군, 병력의 숫자를 계수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윗 왕이시여, 폐하,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다 책임지시는데, 왜 군대 수를, 개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 말이 맞죠. 근데 다윗은 자 고집을 피워요. 그래도 한번 세봐.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탁을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해서 쫙 해서 보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다는 하나의 증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설명이 정반대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그 병력 수를 한번 세어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정반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한 것은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넣어줬겠어요? 사단이지.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그렇죠? 사단이 은근히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군대 수를 한번 세보자. 그래서 이제 역대상 21장 가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개수하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이 역대하라는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사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쓴그 사무엘 하, 맨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없지. 왜? 이런 거는 해명이 안 되면 성경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성경이 뭐, 이런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 당사자가 한 곳에서는 같은 성경인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랬다. 또한 곳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그랬다. 네. 참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어.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려고 한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바로가 반대되는 생각으로 우길 때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단이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사단이 그랬단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네. 기록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역대상 10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백성들이 원해서 드디어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자, 이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필리스타인 그러면 요즘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도 아닌데 이제 전쟁을 치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던 사울 왕이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거 팔레스타인 군이 따라오면서 이제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오늘 끝난 것 같아. 이제는 죽었어.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호위병, 자기 호위병을 데리고 같이 그 전차를 타고 그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가면서 사울 왕이 호위병 보고 네가 나를 죽여라. 난 이방인 손에 죽기보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 호위병이 전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빼들고 할복 자살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칼 위에 엎드려졌다. 자살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역대상 10장 똑같은 장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여기 사울이 칼을 취하여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하나님께 대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니 에스겔서니 이런 예언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해명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철저히 조건적으로 머리에 베껴버려요. 그러고 하나님 무서워. 말 안 들으면 죽여. 사울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죽여.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울 지가 지 칼로 자기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큰 원칙. 하나님은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시는 분이다. 이 원칙을 하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종합해서 이게 분명히 사단이 한 일이고 본인의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누가 했다? 자기가 죽였다. 그래서 그 원칙이 다 도출이 되더라고요. 하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들의 이 어떤 하나의 원칙 같은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한 일은 사단이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단이 해서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본인이 인간이 자기를 죽여도 하나님은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마치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꼭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예요? 참, 이거를 대답을 하셔야지. 자, 둘째 놈이 도망가도 둘째 놈이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 기록의 이 중요한 원칙이야. 둘째 놈이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 내가 아버지가 이 둘째 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야, 이제 그 큰 그림이 딱 저 눈앞에 나타나면서,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아하. 정반대.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안에 어디, 어느 구석에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출애굽기를 제가 잊잡듯이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바로 자신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라는 말이 틀림없이 뭐예요?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 관계 어느 구석에 있을 거다. 성경은 꼭 그렇게 대조를 딱 해주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잊잡듯이 잡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게 몇 장까지 있냐고 하면 40장까지 상당히 긴 책이야. 그래서 이야, 이 40장까지 있는 거를 이제 아주 치밀하게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구나. 한데 별로 안 걸렸어요. 예. 네. 8장에 가서 들통이 났어. 8장. 자, 8장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가, 이번에도, 지금 이게 여러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도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두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세 번째 재앙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요게 한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누가? 잘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누가? 바로가야.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바로가. 이번에도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와 같이. 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와 같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바로가 한 것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그 말이에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못 보는지 저는, 물론 저도 이거 못 보고 지나가서. 자, 바로가 이번에도 누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지.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않았다. 자, 이거를 탁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그 특징이야.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지, 다른 책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다른 책에서는 감히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그렇다. 저는요, 저는 참 그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을 어떻게 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풀지를 않아.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 그 뭐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록된 대로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그 어느 쪽이 옳으냐 이거 밝혀내야 돼.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할 때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썼을까? 자, 전적 그거를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자,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도망가도 아버지는 잃었다. 내가 잃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은 도망갔다라고 얘기 안 해요. 도망가도. 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도망갔다 그러면 정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도망갔어도 도망갔다는 정죄로 얘기하시지 않고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는 말은 그 정죄, 그 죄를 누구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식을 해야 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는 책에는 같은 사건도 이렇게 정반대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빠지면 이거는 미궁의 책이요. 이거를 원칙적으로만 따져? 그렇죠? 여기 어느 게 맞냐?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원칙의 책, 논리의 책, 이게 아니라 사랑의 책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맨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그런 이제 이 뉴스타트 강의도 그렇게 확신을 해도요 이거를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판판이 다시 썰어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 맨날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말은 뭐 예사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함정으로 자기 자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야 바로가 이번에도 역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거 보고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제 눈에 보일 순간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잡듯이 잡은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그래놓고 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이렇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에 문제 그거를 모든 바로의 죄를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결론. 그것이 옛날에 종교 개혁 때부터 그런 사상이 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 못한. 그때는 철저히 율법적이던 시대에서 막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기록에 대한 생각이 해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게 이제 루터 시대, 칼빈 시대예요. 그게 서기 1500년 중반부터 1600년 그 사이가 옛날이죠.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때는 그분들이 여러분 다 그 구시대 그 정말 철저히 그 중세 종교 그 사상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보고 아 이게 아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거를 막 깨달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뭐 모세한테는 자 바로한테 가서 데리고 나가라. 근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너를 좀 힘들게 할 거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 줄로 알고 따르라. 이런 식의 신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65장.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사상과 투쟁하기 위하여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리니, 칼로 자르리린다 해서. 다른 분.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즉,
다 굽히고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창세기 3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아니야, 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렇게 불러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누구를 시켜서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으나 선지자를 다 죽였어. 자, 인간이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내 말을, 모든 선택을 거부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이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온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해요. 여러분,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혼내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네. 오늘 그 주정계곡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혼을 안 내고 사랑으로 이렇게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억지 부리고 땅바닥에 들어놓으셔 하고 그러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그냥 내버려두고 간다? 아주 쉬워. 그거를 어떻게 해? 이거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이 즐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쪼다 같은 놈, 이 병신 같은 놈, 그 한마디 해버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깊숙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은,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 너희 나의 눈에 악을 너희들이 행하였으니 나의 절개하지 않은 한 일을 너희들이 뭐예요?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다.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의 파워, 권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력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 탕자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떠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아버지 쪽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대로 선택대로 허락한다? 이거는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으면 못해. 사랑 없으면 새끼 그냥 호적에서 뭐요? 네가 집에 네가 나가면 호적에서 지어버릴 것이고 너는 말이야 다시는 뭐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 큰 주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 그 막대한 주권이 필요해요? 사랑할 때. 그 상대방에게, 그런 망나니 놈에게, 그거를 선택권을 허락하는 힘. 그게 주권이지. 그렇죠. 근데 그런 주권은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약한 것 같이 보여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는데 아직도 그냥 보고만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 참는 것이 힘이야. 그게 주권이지. 자,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망나니 같은 놈도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반갑게, 그런 망나니 거지 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끼를 뭐요? 그런 호러 새끼를 어떻게 막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랑은 아무도 한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주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저는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이 사상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계속 눌려요. 그 어둠의 영, 조건적인 영에. 네. 그래가지고 뭐 조금 깨달은 것 같아도 결국 그 조건적인 어둠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자기가 다윗을 시켜서, 병력의 수를 개소하게 한 것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했다? 바로의 마음을 자기가 강박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 둘째 아들이 도망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이런 이것이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의 표현의 클라이맥스. 이 클라이맥스를 놓치고 있다는 것. 현대 기독교. 현대 기독교가 아니라 저는 신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론이 중요하지 사랑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랑은 그냥 감정이야. 이론이 그 여러분 논문 속에 감정 들어 있습니까? 감정 들어 있으면 그 논문은 그냥 잘려버려요. 논문 속에 무슨 감정이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책은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 네. 네. 사랑 덩어리. 왜? 왜 사랑 덩어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어? 우리 저기, 대안학교 하시는 선생님. 그 경찰서에 붙들려 간 놈들을 잡아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성공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뭐요? 사랑 아니요, 사랑. 집에서는 맨날 게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긋지긋해서 집을 뛰쳐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다. 그거를 뭐요? 데려다가 사랑으로. 이것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떤 망나니도 그거를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 소위 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성화되려고 노력해봐야 너는 소용없다. 내가 거룩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만 탁 받으며 저절로 내가 변한다니까. 여러분의 뭐처럼? 유전자처럼. 유전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가지고 아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같은 테이블에서 무좀이 없어졌대. 평생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왜 없어진지 몰랐대. 뉴스타트 하고, 뉴스타트를 하니까, 무좀 곰팽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T세포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무좀을 다 죽여가지고 무좀이 났는데, 뉴스타트 하면서 왜 무좀이 났지? 이러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 저기 저 뒤에 이 이쁜 아가씨는 여드름쟁이였어. 예, 네, 여드름. 지난 기회 일부에 왔을 때, 아 참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왔구나. 그런데 이제 그 그룹 상담할 때. 이제 마스크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얘기를 하기는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세요. 그 자꾸 이 마스크 벗는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아 그래서 이 위쪽에는 이뻐서 여기도 아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벗으라고. 그랬더니, 여기 막 여드름이 도덕도덕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이 나서 맨날 곰고,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지난 기회 이제 일부만 하고 가셨다가, 그동안에 여드름이 싹 들어갔어. 예, 이제 건강하네요. 그게 뭐예요? 다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거야. 면역력이. 예.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나는 뭐만 하면 돼? 예. 생명,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돼.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착한 아들하고 같이 온 엄마도 아들이 그러는데 여기 오시기 전보다 더 좋아졌대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도 다시 오실 것 같다고 그래. 내 문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총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 이제 이거를 알았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뭐가 생겼어?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내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 그 사단은 자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금 중요한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도망간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박사님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그런 거하고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야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성경은 촥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감동적으로 다 역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우리 막내 아들이 초콜릿 먹었을 때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사랑을 주면 초콜릿 먹었다고 뭐야? 드디어 강요를 실토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라고 얘기하도록. 그건 사랑이 하는 일이. 그것이 이 아빠가 행사했던, 우리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에게 행사했던 아빠의 주권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고 하면, 제가 옛날에 저의 그 허영심 때문에 그때 막 돈을 워낙 잘 벌어가지고 이제 벤츠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벤츠를 두 대를 샀어. 큰 세단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다음에 이제 세단보다 더 비싼 스포츠카가 있어. 벤츠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를 미국서 타고 다니면 탁 타면 와 이쁘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샀어. 샀는데 이 차 주인하고는 그 스포츠카는 별로 안 어울려. 저는 뭐 그렇게 스포티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뭐 강의나 하고 뭐 이래야 좀 어울리는 거지.
뭐, 막, 운동해가지고, 뭐, 그 운동 별로 또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이제, 스포츠카를 샀는데,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뭐, 어울리지 않는 놈이 뭘 돈 있다고, 뭐, 폼 잡는다, 이럴 것 같아. 왜?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울리게 해가지고 그 차를 몰고 댕겨야지. 근데 이게 안 어울리는 사람을 어울리게, 예,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선글라스다. 운동선수들 선글라스 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상부터 운동 못하게 생긴 두상이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뒤에 이 작은 골이라 그래. 그게 발달해가지고 뒤통수가 좀 튀어나왔어. 그래서 그, 우리 저, 권영숙 씨 남편 두상은 운동 잘하는 두상. 납작하겠네요. 예? 아, 납작해요? 그렇구나. 저 진규. 진규 이리로서 봐. 옆으로 봐. 운동 신경이 잘 발달해서 아주 그냥 이 차도 잘 몰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데 저는 그런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전에 이게 미워 이게. 그래서 모자를 써도 이게 뒤에 뒤통수가 가짜로 좀 튀어나오게 보이는 모자를 사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선글라스를 써야 되겠다. 근데 저는 선글라스 자체를 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저는 환한 빛을 좋아하지. 뭐 이렇게 가려 있는 거고. 그걸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벤츠 스포츠카를 위하여 선글라스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야, 근데 원래 이 얼굴이 이렇게 저처럼 넓적한 사람은 선글라스가 별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좁고 그러자 뒤통수가 튀어나오고 다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 좀 어울리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안 어울려. 그러다가 그러니까 프랑스제인가 굉장히 비싼 놈인데 그거를 써보니까 그런 대로 해. 이거 좀 어울리는 거거든. 아마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40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쓰고 그걸 보면 괜찮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LA에서 조금 떨어진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카탈리나 섬이라고.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관광을 가는 거예요. 한 시간 반쯤 가야 돼요. 가면 참 이쁜 섬이에요. 거기 아주 그 재벌들 별장들이 참 이쁜데. 그 이제 배를 타고 탔는데 이제 그날 날씨도 화창하고 바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 그래서 이제 갑판에서 탁 기대서 이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쫓아왔어. 아빠, 자긴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인대. 바다 좀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어.
이제 바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제 선글라스를 보더니, 아빠 선글라스 참 멋있대. 멋있지? 이거 비싼 거야? 그래서 비싼 거야. 얼마나 비싸? 그래서, 우와, 그렇게 비싸, 아빠. 야, 비싼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 하면, 아빠, 자기한테도 어울리는가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야, 이거 비싼 거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확 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 한번 씌워줄게. 하고 간신히 살짝 걸었는데, 그 순간에 해피니면 걔 언니가, 예, 수! 하고 불렀어. 걔 이름이 수지거든. 그럼 수지를, 수! 와! 하고 고개를 획 돌리다가, 바다 속으로 빠져버렸어. 기가 막혀야 막혀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나도 억장이 무너지죠. 누구도 억장이 무너질까? 우리 딸도. 그러니까 막 얘가 막, 너무 미안하고 황당하고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러더니 내가 갑자기 주먹을 볼끈 쥐고 제 가슴팍이를 막 때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It's your fault! 그러네요.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래. 엄마가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는 거야? 왜 전가할까? 자기가 도저히 책임을 질 도리가? 이게 그 비싼 걸 어떻게 물어낸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예 막 아빠한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더라고. 아빠! 잘못한 거. 나는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그냥 아빠가 잘못한 거. 아빠가 잘못한 거야! 와, 그 순간에 제가 깊은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센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아빠를 때릴 수 있는 믿음. 믿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믿음을 걔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쨌든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 믿음 때문에. 아빠한테 책임을 돌려도 전가해도 아빠는 어떻게 받아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고개를 돌리다가 내가 고개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다가 들어놓고 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아빠가 돼야 돼요? 사실대로만 따지는 아빠가 돼야 돼요? 아니지. 아빠가 뭐라 그럴게.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야, 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네 말이 맞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게 다 울고 나서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책임이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라 그래. 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죽일 일이 없어. 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망으로 가서 죽으러 가는 놈한테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얼마나 답답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모양이네.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게 다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가 안경을 떨어뜨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을 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사랑은 이성 쪽이기보다는 어디 쪽이 더 강해? 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은 감성적 표현이다. 그거를 논리적 표현으로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사람 보면 참, 이 사람 벌써 갔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깡통이야. 하나님 하나도 안 믿다가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래서 막 암이 재발하고 막 척추 막 예?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참 대단해.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이 여러분을 확실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권영숙 씨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해요. 지금 제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답변 못한 질문. 저한테 아직 남아있어. 생각나요? 백성을 개소하라 했을 때, 그 세 가지 선택에 대한, 잊어버리면 어때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붙이겠다. 근데 그 속 시원하게 아직도 대답을 못해드렸다. 그 계속 여기 있어. 계속 이제 어느 날인가 반짝하고 답이 되겠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모순으로 느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성령에게 답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이나 맞는 상태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자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온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가장 빨리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만 집중하며 우리의 문제 그 자체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